131주년 세계 노동절인 오늘 서울 곳곳에서 노동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이 열립니다. 경찰에 접수된 집회 신고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여의도 LG 트윈타워 앞에서 노동절 집회를 진행합니다. 본 대회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 소수만 참가하고 대다수 참가자는 집회 시작과 함께 여의도에서 마포구 경총회관 방향으로 마포대교를 건너서 행진할 계획입니다. 또 건설 노조는 오후 2시 LG 트윈타워에서 경총회관까지 차량 9대 행진을 벌이고 서비스 연맹은 청와대 인근에서 유통, 택배, 배달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